강남구에서 판소리, 한국무용, 경기민요 등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예술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제16회 강남전통예술경연대회가 개최됐습니다. 31일 강남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본 경연대회는 판소리, 한국무용, 경기민요 등 3개 부문의 개인부와 단체부로 나누어 실시되었습니다. 참가자는 총 77팀 191명으로 민요의 28팀 51명, 한국무용의 17팀 97명, 판소리의 32팀 43명이 참가했습니다. 또한 이날 경연대회에 전통예술에 관심을 가진 많은 구민들이 참석하여 함께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강남구는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과 발전을 위해 우리의 전통문화예술을 직접 체험하고 전파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